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현대중공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먼저 상장 규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상장 규모는 뭐 공모가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약 5조 3천억 정도 현재 지금 시총을 이제 형성을 하죠. 6만 원이면. 근데 오늘 이제 따상을 소위 기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고 시총은 약 한 뭐 10조를 훨씬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상장 주식은 8,87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공모 주식 수는 1,800만 주 정도 모집이 이제 된 그런 상황이죠. 20년 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오래간만에 상장이 되는데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다가 그게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가 지금 또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자회사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있고요. 삼호중공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뭐 기타 등등이 뭐 특별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르긴 하죠. 뭐 삼호라든지 미포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새롭다라는 느낌,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새롭다라는 느낌, 저 조선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 이제 과거의 현대중공업이 다시 이제 재상장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중공업이 뭐 조선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1위 네.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상장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배경 때문이 네.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1위 업체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주 흐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부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현대중공업이 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뭐 그러냐라는 건데 이게 대우조선하고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병 과정에서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나누면 복잡한 셈법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글로벌 1위에 부동의 1위에 이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상황을 흐름 보면 중국 업체들이 추월해 오다가 중국 업체들의 이제 배들이 조금 이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들. 그다음에 일본 업체 같은 경우 이번에 수에즈 운하 정말 드라마틱하게 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K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이제 1위에 그거다라고 이제 위상을 또 밝히시기도 했었죠. 그렇고 그렇다라면 과연 조선주의 판도 우리가 얘기하는 판도는 이제 주가 흐름이겠죠. 네. 주가 흐름들이 이제 바뀔 것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글로벌 위상이 높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들이 있어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미 상장된 회사가 있고요. 물론 이게 모회사긴 합니다. 현대중공업 모회사긴 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모회사 자회사 따지기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럼 팔아서 현대중공업으로 바꿔타야 되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주가 흐름들도 진심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삼호중공업이 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호남 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죠. 삼호중공업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특수선박에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선 업종들이 이제 분할을 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 조선 회사들이 5개인가 6개 정도 상장 회사가 있는데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빼고 나면 다 현대중공업 계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글쎄요. 조선주가 주가 흐름에 있어서 판도를 바꿀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중공업 자체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중공업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 좀 분석을 해봐야지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장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뭐 1위 조선사라는 거, 네. 1위 조선사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수요 예측이라든지 흥행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따상이라는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썼는데 네. 가능성 존재라고 이제 좀 그 이제 화면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따상에 대한 공식이 또 깨지기는 지금 또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참여하신 분들이 서둘러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따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전체 상장 물량의 8%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호재고요. 악재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소위 말해서 보호 예수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외국인들 물량이 이제 오늘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사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오늘 살피셔서 외국인들이 오늘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움츠리셔야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적극적인 매매도 가능하다. 결국 오늘의 이제 따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의 단기 추가적인 트레이딩의 상승 여력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 나 한국조선해양 갖고 계시는 이제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이제 기분은 좋죠. 네. 근데 이미 자식이 분가해서 잘 된다고 용돈을 좀 많이 주긴 하겠습니다만 용돈 많이 주는 것 같고 내 살림 부모님 살림 펼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연결재무제표로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한테 실적이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르면 모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된 너 번 거 다 나한테 줘. 이런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회사가 잘 되는 걸 갖고 모회사 실적을 인정을 100%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데일리 TV에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 시총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지분 가치가 잘 이용이 안 되고 SK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주회사격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 옮겨 타는 것도 조금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잘 적절하게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또 리포트라든지 분석가들께서 또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한국조선해양만이 가지는 또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훼손이 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단에 갖고 있는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의 가치가 좀 더 밸류를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거 개인적인 견해고요. 또 이제 뭐 조선업종에 관련된 또 리포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주 전반에 대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BDI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데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조선주가 쉽지 않은 게 네. 조선업종 같은 게 수주업종이기 때문에 이 수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어 다오 이런 수주를 받는 거와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는 또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받으면 이 수주업종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을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아이폰이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아이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 이미 애플이 아이폰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주업종은 자, 내가 이 배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태평양을 운행할 것이냐? 아니면 연안을 운행할 것이냐? 대서양을 운행할 것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배를 설계를 시작해야 되고 설계에 따른 또 물건을 발주해야 되고 그걸 다시 조립해야 되고 인도에서 시운전까지 해야 되는 벌써 얘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 것들이 또 재무제표상에 될 때 돈이 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주다가 배를 딱 주면 이 배 괜찮네? 그래 나머지 돈 줄게.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주 잔고는 많아요.
수주 잔고 많은데 실적이 지금 적자예요. 네. 왜 적자가 났냐? 2년 전 수주가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조금 저가 수주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BDI 지수가라든지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한 1, 2년 사이, 1년 정도 시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선주들이 BDI 지수랑 이런 것들이 바로 연계돼서 BDI가 올라가면 조선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됐던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BDI 같은 경우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배가 부족해서 발주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부족 지금 현재 중고 성과는 5배 정도 그다음에 신조 성과는 꽤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그런 소식을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부터 조선주는 좋아진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가 수주가 다 끝났고 현재 지금 수주가 들어오면 한 2.5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불이 바뀌었어요. 조선사들이 우리 2.5년 동안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니네 돈 안 줘? 그럼 우리 배 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침 때마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글로벌 전체 물량 절반의 수주를 따내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4개월 연속 세계 정상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K조선 제도약 전략을 내세우면서 조선산업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힘을 실고 있는데요.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전을 위해서 선박의 친환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움직임은 아닌데요. 그만큼 오늘은 친환경 선박 관련 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이 회사는 선박이 운항할 때 발생하는 엔진 배기가스 안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저감 기술인데요. 국제회사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운항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 가운데 하나인 광물탄산화 기술은 이론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영구적인 보관과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의 수주전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면서 올 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카본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LNG 추진선 등의 저탄소 선박과 수소 추진선 등의 무탄소 선박으로 나뉘는데요. 저탄소 선박 관련 주입니다. 한국카본의 주요 제품은 LNG 보냉제인데요. LNG 운반선 화물칸이나 LNG 추진선 연료 탱크에 사용되며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국내 LNG 보냉제 시장에서는 이 동성화이텍과 딱 두 곳이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위에 있는 회사로 꼽힙니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만큼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두 달 전 약 7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한 이후 대형 추가 수주에 대비해서 증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JC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 연료 회사인데요. 바이오 연료란 곡물이나 식물, 폐기물 등을 통해 만들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지난해 매출 비중 중에 바이오 연료가 80%에 달할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 안에서도 바이오 디젤이 30%, 바이오 중유가 70%를 차지하는데 이 바이오 중유가 벙커 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꼽힙니다. 이 JC케미칼은 국내 최대 바이오 중유 시설을 갖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쓰고 있는 디젤이나 중유에 의무적으로 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야 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수요 증대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화석 연료 설비를 개조하지 않고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투자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친환경 선박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 저희도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 기조가 이어지면은 선박의 교체도 이뤄질 것이고 그게 또 발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나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친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뭐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년 내에 지금 이제 배가 못 들어갑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지금 뭐 그 상황들이 바뀌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규제가 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특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이 운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을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가 빠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LNG 선박이라든지 그러니까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먼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단의 기업보다는 뭐 아무래도 미포조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 지금 미포조선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더군다나 삼호중공업이 이제 나오게 되면 특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호중공업 쪽으로 시세가 몰릴 것이고 컨테이너라든지 친환경 쪽은 미포조선 쪽으로 시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조선준의 좀 대장주가 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좀 탑픽을 골라볼까요? 예, 탑픽이라면 네. 현대중공업을 봐야 되겠죠. 네. 뭐 물론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그 위에 옥상옹이라는 현대중공업 지주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려면 현대중공업이 가장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보고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상장된 주식들이 이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행 이슈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올 내년 초쯤 되면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도 지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수주와 어떤 실적과의 괴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때 적극적인 공략 필요하지 않겠는가 꼼꼼한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선주 전반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